나답게 행복하게 나를 꽃피우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늘 마음을 씁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고 비난받으면 슬프지요. 미움받으면 절망하고 사랑받으면 평온해집니다. 존중받으면 용기를 얻고 경멸이나 무시를 당하면 진감을 잃지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고유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이 하는 판단에는 정확한 것도 있기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칭찬을 들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쓴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따뜻하면서도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우려는 결심과 노력이 중요하지요. 꽃이 피기 위해 햇빛, 공기, 물 등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꽃을 아름답게 활짝 피우세요.